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디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제가 가본 추천 해변들을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고! 먼저 서해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태안에 있는 파도리입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은 마치 동해처럼 느껴지는 서해 해변인데요, 해변이 몽돌로 되어 있어서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이 서해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서해에서 보기 힘든 해변입니다. 해식 동굴 안에서 동굴샷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좀 독특한 해변을 가고 싶다 하면 태안 파도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에 또 다른 몽돌 해변이 있는데요, 바로 서산의 벌천포 해수욕장입니다. 앞선 파도리와 똑같이 벌천포 해수욕장도 몽돌로 되어 있어서 다른 서해보다는 물이 깨끗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앞선 파도리보다는 더 잘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은 번잡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벌천포 해수욕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보겠는데요, 바로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하트 모양으로 알려져 있는 군산 해수욕장은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해이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짚라인이 있는데 이 짚라인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정말 타볼만해서 저는 꼭 한번 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해 쪽으로 가신다면 저는 일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서해 쪽 일몰 추천 장소는 탄도항입니다. 탄도항 근처에서 일몰을 보신다면 풍력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국적인 일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해 일몰을 보러 가신다면 이 탄도항을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궁평항도 역시 일몰 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궁평항에는 요트 선박장이 있어서 앞선 탄도항보다 더 이국적인 일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요트를 직접 타고 나갈 수 있는 체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트를 타고 나가서 색다른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삼척의 부남 해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오픈하는 부남 해변은 헤어질 결심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해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프라이빗하게 조용한 해변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척의 부남 해변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또 한시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해변이 있는데요, 바로 동해시의 감추 해변입니다. 이곳도 역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스노우클링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갈 때는 짠내가 조금 심해서 그 부분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동해의 해안 절벽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 바로 이 감추 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도의 한가로운 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의 무남 해수욕장입니다. 근처에 있는 장호항이 스노우클링으로 유명해져서 방문객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한가로운 무남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들과 비슷하지만 한가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무남 해수욕장의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하지만 편의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용화 해수욕장은 편의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확실히 무남 해수욕장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앞선 장호항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금은 번잡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본 해변 중에서 가장 여유로웠던 해변은 노봉 해수욕장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은 정말 많이 방문하시는데 제가 가봤던 노봉 해수욕장은 정말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방문객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한가로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노봉 해수욕장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섬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금도의 명사십리 해변으로 가시면 모래가 너무 고와서 해변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경험을 색다르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한 풍력 발전기까지 있어서 이국적인 배경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백사장을 즐기면서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길 수가 있는 게 비금도의 명사십리 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성의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싱그러운 녹차밭을 즐기고 율포 솔밭 해수욕장을 방문하신다면 남해바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율포 해수욕장은 포토존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즐겁게 사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율포 해수욕장은 노지 캠핑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에 있는 장선해변은 신기한 바닷길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물이 빠지게 되면 데크길이 나타나면서 걸을 수가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몰을 즐기기에 저는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해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드라이브하면서 즐기기 좋은 바닷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라이브하면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거제에는 여러 군데 몽돌 해변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차 몽돌 해변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해변 크기는 크지 않지만 방문객이 확실히 적어서 좋았던 해변이고요. 방문객이 정말 적었기 때문에 이 몽돌에 바닷물이 쓸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해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핑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돌 해변을 가고 싶다면 저는 거제도에서는 여차 몽돌 해변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여행지를 다니면서 많은 해변들을 가봤는데요. 직접 가봤던 해변들을 이번에 한번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해변 여행지를 참고하셔서 여행 다녀오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